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연두 끈벌레 영상인데요. 요즘 조금 잔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매운맛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약간 결과가 아름다운 매운맛이기도 해요. 자, 생물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 영상도 아주 예전에 바다에서 연두 끈벌레를 발견했을 때 촬영해둔 영상인데요. 잘 보시면 납작벌레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녀석이 연두 끈벌레한테 접근을 하는데 보셨나요? 놀라서 도망치죠? 사실 이때는 제가 이걸 보고도 전혀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냥 불빛에 놀랐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끈벌레나 천적들을 키워보면서 알게 됐죠. 이 친구는 입갯민숭이고, 이 녀석 천적이 연두끈벌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살짝 닿기만 해도 놀라서 몸을 흔들거리며 도망치죠. 저 후세류들이 끈벌레 같은 천적을 피하는데 어떤 감지기관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돼서 영상을 넣었는데, 사실 평소에는 납작벌레는 그냥 끈벌레의 밥이죠. 한번 영상을 보세요. 구문을 이용해서 고착된 몸을 뜯어내고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저도 사육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도 연두끈벌레가 군소를 공격을 하죠.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군소가 먹물을 발사를 합니다. 저 먹물에 약간 독이 있다고 하던데, 자, 잘 보시면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예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본 영상으로 뭔가 차이를 혹시 느끼셨나요? 이 녀석이 군소를 삼키긴 하는데 이 녀석의 트레이드마크인 구문이 나오지 않죠. 자, 영상을 잘 살펴보면 구문이 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가는데, 이 끈벌레가 군소를 공격을 할때 이쪽으로 심하게 먹물이 들어가면 이 구문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 번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는데, 구문의 도움 없이도 먹이를 먹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구문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금 저렇게 크거나 어딘가에 강력하게 달라붙으면 먹이들이 도망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군소가 먹물을 발사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잡아먹힌 다음에는 먹물을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먹물이 하찮아 보여도 천적에게는 제법 요긴하게 사용되는 듯해요. 자, 이렇게 돼서 군소는 이제 살아남게 됐고요. 자, 사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끈벌레가 진짜 엄청나요. 환경이 안 좋으면 몸을 다 잘라내기도 하고, 구문이 기어 나와서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상들도 나중에 조금 역하지만 핵불닭 맛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짧은 영상이었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